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드디어 기본 발성 편의 마지막 편까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음의 성대 닫기 편입니다.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기본 발성 편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그 다음 발성 강의에서부터 이제 소리들을 하나씩 적용해서 노래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편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패키지로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고음의 성대 닫기 편. 진짜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총 정리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음의 성대 닫기 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인데요. 일단 기초 강의. 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성을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성. 가성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더 맞긴 하겠지만 일단 가성을 하, 하, 이렇게 내줍니다. 아니면 진짜 후, 하 이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여기다가 성대를 아주 가볍게 닫아줍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완전 가성과 다른 게 뭔지 보여드리면, 하 이건 성대가 완전히 놔져 있죠, 풀어져 있는데. 이거 성대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강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대를 붙여서, 사실은 이 연습법은 나중에 뭐에 써야 되냐면 천천히 이 성대를 붙인 이 접촉면을 늘려가면서 정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뭘 없애느냐? 파사지오를 없애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성대가 계속 붙어 있어서 이렇게 얇게 붙였다가 쫙 두껍게 붙여주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붙이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 표정이라든지 입모양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밝은 표정과 입을 크게 내거나 아니면 입을 완전히 닫고 이렇게 연습하거나, 두 연습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압력을 주기 좋은 거는 입을 닫고 연습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몸 안쪽에서 압력을 줘서 이 소리를 유지하기가 편해지는데, 여러분의 편의상 편한 것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입을 닫고 하면 결국에 나중에 입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작할 때부터 입을 열어놓고 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저음이 중요하냐? 결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음을 잘 내는 방법이 결국에 고음을 잘 내는 방법이다. 이 말인즉슨 저음의 성대 닫기나 고음의 성대 닫기나 그 얇기의 차이만 다를 뿐, 두께의 차이만 다를 뿐 결국에 성대를 닫아준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저음에서 성대를 확실하게 닫는 법을 알고 왔어야 고음에서도 확실하게 닫는 법을 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아, 내가 고음이 아직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불편한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저음을 닫는 연습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아 그래서 가벼운 호흡 하하하하에 하아하아하아 섞여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아, 그럼 저음과 이어질 땐 결국에 이 저음의 성대 모양으로 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연습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선생님들 소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가성 같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대를 닫아주니까 약간 진성처럼 변하는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우리 다음 이제 시즌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압력을 더 주고 성대에 이제 접촉률을 더 넓혀서 확실하게 더 강한 소리를 내게 해주는 그런 연습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이 연습을 가지고 뭐 3개월 또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확실하게 연습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고르게 성대를 닫아줄 수 있고 거기에 압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성대가 안 붙는다 아니면 아예 나는 하는 이 가성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레슨 영상에서도 무조건 나오지만 병원을 먼저 가보셔서 성대를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시는 게 좋다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초 발성 레슨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하지만 어차피 이제 이 뒤에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저희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 듣고 싶은 강의들을 많이 받아서 그 피드백을 원하는 그런 강의들을 만들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 사주세요.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